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마지막이죠. 그 고려의 문화에 대해 공부를 해볼 건데, 고려 문화 전체를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고려 문화에서도 역사서와 불교, 이두 가지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랑 뭐요? 네, 역사서와 불교, 요두 가지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역사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서건 불교건 간에 문화를 공부할 때는 꼭 여러분이 뭐랑 연결해서 보셔야 되냐? 정치사적인 흐름과 연결해 보셔야 돼요. 문화가 아무 맥락 없이 그냥 갑툭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맥락과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셔야 훨씬 더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장기 기억, 오래 가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훨씬 더 문제가 어떻게 꼬이더라도 이 정치사적인 흐름과 연결해서 이 문화화를 정리해 놓으면은 내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위에 우리 고려의 시대 구분 있죠? 고려는 지배층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잖아요?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이전을 전기, 이후를 후기. 이래서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으로 있던 고려 전기 중에서도 초기. 문벌기족이 지배층이던 초기에서도 중기, 그 이후에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의 권력을 잡는 무신집권기, 그리고 무신정권이 무너진 이후 원간섭기, 그리고 결국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는 고려 말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각각의 시대별로 여러분들이 지배층이 누구였는지, 그들의 성격이 어땠는지, 그걸 연결한 다음에 각 시대별로 어떠한 역사서가 나왔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호족 지배기예요. 그러니까 고려 초기.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그때인데, 그때는 어땠죠? 굉장히 개혁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누구를 계승했다 생각했죠? 네,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갖고 있던 애들이었어요. 그때는, 뭐, 그냥 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란의 침입 과정에서 소실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나온 게 칠대실록이에요. 이것도 물론 지금은 전해져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 그, 거란과의 그 대외관계 공부할 때 공부했죠? 거란의 침략에서 결과 및 영향 공부할 때, 개경 근처에 나성 쌓고, 압록강이랑 국경 지방에 천리장성 쌓고, 그리고 초조대장경 만들고, 칠대실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당시 거란의 침략, 3차 침입을, 2차와 3차 침입을 막아낼 당시의 왕이었던 현종이, 이 거란의 침략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소실된, 고려 초기의 왕조실록을 복구하기 위해, 그 이전의 왕들 7명의 역사를 다룬 칠대실록이라는 걸 만들었다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정도예요. 이것도 임진왜란한테 후실됩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여기부터죠. 문벌귀족 지배기. 그저 호족과 육두품에 비해서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스스로를 누구의 후예라 생각하는 신라의 후예라 생각했던 이 문벌귀족. 음서와 공음전과 중첩된 혼인관계로 권력을 잡던 보수적이고 사대적인 문벌귀족 지배기 때 어떤 역사책이 있었냐? 배웠어요, 여러분들 저랑. 바로 삼국사기였죠. 삼국사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네, 김부식 개경파 문벌귀족이었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개경파 문벌귀족의 대표인 김부식이 인종의 명으로 만든 책이었죠. 인종이 이제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직격 털어맞은 애였죠. 인종 때 이자겸의 왕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두 가지를 다 겪은 왕이 인종이었죠. 그래서 인종이 이제 김부식에게 시킨 거야. 언제? 그렇지. 뭘 진압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결국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이제 실패하니까 묘청이 흑화해가지고 반란 일으켰잖아요. 서경에서. 그거를 이제 개경파 문벌귀족의 대표인 김부식이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 만든 게 삼국사기야. 그러니까 개경파 문벌귀족 김부식이 언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만든 책이 그게 삼국사기입니다. 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 혼란했던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다 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뭘 합리화하기 위한 거죠? 네. 그들 신라 계승 의식을 갖고 있던 개경파 문벌귀족의 입장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는 올바르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한 거야. 그러니까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뭐가 터지죠? 예, 네. 결국 무신정변이 터지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삼국사기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과 무신정변 이 사이를 연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문벌귀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사관은 유교적 합리주의입니다. 애초에 김부식의 개경파가 묘청에 석영급파를 비판했던 논리가 유교적 합리주의였잖아. 당시 묘청이, 묘청과 석영파가 수도를 옮기자고 했던 가장 큰 근거가 풍수지리였는데, 그런 풍수지리를 미신이다! 라고 비판했던 게 개경파였어요. 그러면서 내세웠던 게 유교적인 합리주의였잖아, 얘들아. 그거야.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는, 삼국사기는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신화와 전설과 설화, 이런 미신적인 요소는 아예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게 고조선과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야기라 해야지. 무슨 사람? 야, 곰이나 호랑이가 마늘 먹고 뭐 사람 되고 뭐 말도 말이 돼, 이게? 이게. 근데 여러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죠? 단군신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김부식 얘네들의 유교적인 합리주의에 따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화 전설은 역사가 아니다. 우린 이런 이야기는 싫지 않겠다. 해서 단군 신화,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유교적인 합리주의고요. 그다음에 서술을 할 때는 기전체라는 걸로 서술해요. 뭐라고요? 기전체. 이 기전체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같은 일반적인 역사책은 편년체예요. 편년체는 그냥 시대순으로 쭉쓴 거야.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다고 시간순으로 쭉 쓰는 게 편년체인데, 기전체는 그러잖아. 기전체는 인물별, 항목별로 역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시대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를 다룬 본기. 그리고 왕은 아니지만 그 밑에 중요한 신하들 있죠. 재상이나 귀족들.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열전. 그리고 뭐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분야별로 나눈 지, 연표, 이런 건데, 여기서 핵심은 본기와 열전이에요. 인물 중심으로 책을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후원회고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후원회고의 설립일부터 지금까지 18년간의 역사를 시대순으로 적는 게 아니라 본기, 뭐 교장의 입장, 열전, 교사와 학생의 입장, 그리고 뭐 학부모의 입장, 이런 식으로 인물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다양한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지만 단점은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같은 시대를 여러 번 이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인물이 바뀌니까. 같은 시대를 여러 인물들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물론 새로운 관점도 있지만,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 조선시대 가면은 그냥 편년체로 깔끔하게 바뀌는 겁니다. 아무튼, 기존체는 인물별로 역사를 쓴다. 시대순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기와 열전. 이걸 따가지고 기전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 누구의 승의식? 신라의 승의식.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묘청이 자신의 입장, 아 김부식이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거니까. 그 이후에 무신정권 터지고 결국 문벌기족은 몰락하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집권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무신들은 문벌기족을 때려 죽이고 권력을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문벌기족이랑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문벌기족이 내세우는 신라의 승의식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애초에 무신의 특성상 굉장히 호전적인 애들이잖아. 무신들의 입장에서는 신라보다는 고구려가 맞아요. 얘들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우게 됩니다. 당시 여러분, 이규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씨 정권에서 등용된 사람이야. 최씨 정권에 등용된 사람이에요. 당시 정확히 말하면 최충원의 눈에 띄어서 이제 권력을 잡게 된 사람이 이규보라는 사람입니다. 이규보는 굉장히 그 이후에도 최충원 최후 이대를 섬기면서 최씨 정권을 위해서 많이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동명왕편이에요. 동명왕이 여러분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 그걸 동명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동명왕편은 누굴 찬양하기 위한 거냐? 동명왕. 주몽을 찬양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 정권 자체가 이제 우리는 문벌귀족과 다르다. 우린 고구려의 후예다. 이런 걸 내세우니까 그 무신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건국자인 동명왕을 영웅으로 묘사하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굉장히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 인식을 드러내 주는 거다. 그러니까 무신 집권기 때 최씨 정권 때 이규보가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내세운 책을 썼다. 삼국사기랑은 좀 반대죠, 여러분들. 이거는 시집이에요. 그리고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권문세족의 집대기 이름하여 여러분들 원간섭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간섭기. 원간섭기 때 가면 단군 고조선 계승이식이 등장해요. 응? 웬 뜬금없이 단군 고조선? 삼국사기에서 커트당했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된 거냐? 당시 원간섭기입니다. 그죠? 고려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원간섭기 때문에 내용을 정체발 공부했죠. 원간섭기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인해 고려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나요? 왕실 용어 다운되죠, 관제 용어 다운되죠, 몽골풍 유행하죠.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존심이, 자긍심이 땅에 떨어진 거야. 오죽 우리가 못 났으면 원나라에게 이러한 굴욕을 당하고 지배를 받느냐. 우린 못난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 원간섭기 때 훼손된 우리 민족의 자주성, 그거를 극복해보자.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넣어주자 하고 나온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막 대단한 민족입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거안 되는 거야. 그거 다 따로 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아우르는 진정한 뿌리가 필요하다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누가 있어? 단군 고조선이 있는 거야. 우리는 단군의 후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문세족 이 적권을 할때 원간섭기 때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인해 우리 고려의 자주성이 훼손되니까 그거를 좀 극복해보고자 나온 게 단군 계승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고조선을 내세우는 역사의식은 원간섭기를 극복하려는 자주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초라는 역사의식을 강조해서 민족의 자긍심을 향상시켜 원간섭을 극복하려는 자주의식. 그게 원간섭기 때 나온 역사책이고, 단군 고조선 계승의식을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두개 있어요.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 그리고 이승휴라는 사람이 쓴 제왕 운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이 삼국유사는 신의사관입니다. 애초에 여러분 신의사관이 뭐냐면 신기하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나는 쓰겠다라는 거예요. 삼국유사 이책 자체가 뜻이 뭐냐면 삼국사기에서 버려진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는 거야. 삼국사기는 유교적인 합리주의의 입장에서 신화랑 전설 같은 걸다 수록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다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일연이라는 스님이 보기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연이라는 스님은 나는 삼국사기에서 유사, 버려진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이름 아래 삼국사기에서 버려진 그런 신화랑 전설을 적극적으로 수록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의사관이야. 민족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화들을 수록하는데 대표적인 신화가 바로 단군 신화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서 중에 단군 신화를 최초로 기록했던 게 삼국유사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민간 설화, 각종 야사들, 특히 불교랑 관련된 막 이차도는 목을 베니까 막 연꽃이 휘날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막 소지마리깐 때 까마귀가 막그 알려줘가지고 막 그런 걸 하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걸다이 책에 주록된 겁니다.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인식은 여러분이 이제 가끔 어릴 때 만화로 보는 뭐 한국사 이런 거볼때 보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신화전설 거의 다 삼국유사에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기록하지 않았던 유교적 합리주의의 이름 아래 버려진 여러 신화와 전설을 수록한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화와 전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 그리고 이승효라는 사람이 제왕 운기라는 책을 씁니다. 아, 참고로 여러분들, 삼국유사는 이게 각종 민간설화 이런 것들을 그냥 짜집기 해놓은 거라, 이게 뭐 시대 순으로 역사를 쓴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그런 각 지역별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역사 속에 내려오는 신화나 전설에가 짜집게 놓은 신화 전설 모음집이지 시대 순으로 쫙쓴 그런 역사책은 아닙니다. 이 얘기라는 이유는 제왕운기는 시대 순으로 쓴 역사책이라 그래. 제왕운기 역시도 삼국유사랑 목적은 똑같아요. 원간섭기 때 훼손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끌어올려주자라는 거라서 제왕운기, 우리나라 역사도 중국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왕운기는 두편 나눠져 있어. 상편은 중국의 역사, 하편은 우리 민족 역사인데, 그 시작을 어디로 봅니까? 고조선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고조선 계승의식을 확립하고 있다. 시대 순으로 쭉 역사를
기록을 한 거예요. 단군부터 우리 역사를 쭉 시대순으로 기록을 했다. 단군부터 고려까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역사 인식입니다. 자, 그리고 신진사대부.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신진사대부가 걸려고 됐고, 신진사대부는 네, 불교를 비판하면서 성리학, 옳고 그름, 도덕과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을 수용하죠. 그래서 당시 이재연이라는 사람이 사략이라는 책을 이제 쓰는데요. 여기서의 사관은 성리학적인 사관이야.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는 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정통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그런 성리학적인 역사관, 사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가 비교하는 게 되게 잘 나와요. 여기 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했고, 뒤에 탐구자료도 여러분이 읽으면 다 이해되기 좋은, 고려 후기에 단군이 주목받은 까닭은 뭐냐, 삼국사기랑 삼국유사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야 되냐, 동명왕편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요거 하나, 이거 얘기 안 할 뻔했네요. 무신집권기 때 여러분, 동명왕도만 쓰인 건 아니고요. 무신집권기인데, 무신집권기 때 해동 고승전 이라는 책이 쓰입니다. 각훈이라는 승려가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여러 승려들의 기록을 몰아놓은 해동 고승전이라는 것도 무신집권기 때 쓰였다. 각훈이라는 사람. 좀 뜬금없지만 얘는 이제 선지로 가끔 나오니까 무신집권기 때 이런 책도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됩니다. 제가 역사서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불교 마무리해서 고려를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